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은 10에서 40mm, 내일 오후에는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1도, 장성이 19.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8도, 담양과 화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구례가 26도, 보성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장마전선 북상하겠고요.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